아, 그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N번방 관련해갖고요. 네. 아니요, 입장료가 있고요. 거기서 또 돈을 아니, 주고 아니요. 사는 그, 거예요. 말리지만요. 입장료가 있어요. 아, 말리지. 그 N번방 저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잠깐만 듣고 얘기 바로 거 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몇 초짜리 짧게 보러 갔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 호기심에서 입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처벌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아요. 성인 야동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갖고 봤네. X비디오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니, 말을 얼마나 길게 하는 거야? 아, 하고 있잖아. 너 방송한다고 나이 먹어. 박사방 VIP 저 새끼 좀 쳐내세요. 저 시티백 오너. 도라이 새끼도 아니고 저걸 쉴드 칩도 후배님, 쳐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후배님, 자빠졌네. 시티백 오너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자체가 N번방 자체에서 이제 올라오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가 성착취잖아요. 전에 TV에서 얘기도 나왔었는데 TV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성년자부터 해가지고 20대 초중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게 10대들이었어요. 10대들. 10대들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그렇죠. 10대들한테 제가 말 제가 방송에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그 가학적인 영상을 가지고 찍어갖고 올렸는데 그거를 들어가서 본다라는 것 자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야동을 본다 그래서 뭐 엑스비디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런 포르노를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해도 될까요? 이게 미성년자란 우리가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선 그걸 알고선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그냥 야동이구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인과 같으면서도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 같으면서 성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우리가 나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그냥 야동이구나 하고선 들어갔다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까? 돈을 내고 그래요. 들어간 사람도 처벌을 받고 그 방에 호기심이라도 들어가지 않았어야죠. 그 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나는 들어갔다라고 해도 그 방에서 올라오는 게 아청법 위반이잖아요. 강제 추행, 성폭력 특례법에 의한 협박, 강제 추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고도 그냥 이거 나는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나얼님,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가 자의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박사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이 예를 트위터로 들어요. 들어가게 됐거든요. 트위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거기 미성년자 야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간단한 야동을 보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무슨 호기심에 아니, 들어갈 수가 나올님, 있나요? 이렇게 저는 생각. 텔레그램이라는 걸 아니. 깐 적도 없거니와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변태 새끼들 아니에요? 처벌을 하되 네. 이 사람 신상 정보를 까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음란물을 이제 방조하는 방조죄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강력범죄처럼 이렇게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지금 미성년자들은 74명인데 그 중에 16명밖에 미성년자가 없어요. 16명을 뺀 사람들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동을 찍은 거였는데 그걸 본 것만으로 만약에 처벌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디벱이랑 박사방이랑 굉장히 동일성이 있어요. 이게 갓갓이 운영할 때는 이제 뭐였냐면은 기프티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주 자그마한 것들로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그 지불을 했었는데 그 지불이 이제는 암호화폐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디벱이랑 굉장히 동일성이 있어요. 영상 내용 수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이미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제 성기에 그 바퀴벌레 이런 그 벌레를 막 넣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그런 영상들을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가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걸 갖다가 이제 아, 요구를 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그 나올님 사람을 이해했어요. 괴롭히고 또그 이제 여자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제 고액 뭐 단기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낚았단 말이에요. 아니, 조주빈이라는 택해는 놈이. 그냥 호기심 입장 처벌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면 최소금액이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 입장에 찬성을 하는 건좀 아니에요. 예, 우선 나얼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N번방하고요 박사방은 완전히 달라요. N번방에서 하드코어적으로 나온 게 박사방이고요. 내 그걸 다음 달달이 N번방 모집했던 게 VIP. 트위터에 일탈 계정 애들을 해킹해갖고 정보를 빼내서 걔네들을 착취했던 애들이고요. 아니, 개소리 하지 마세요. 박사방 VIP 같은 새끼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다크웹 아이디, 이제 모네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런 띠녀님 것들로만 근데 이렇게 그 자금 세탁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땅굴을 깊숙이 파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호기심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서 혹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N번방 자체가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 나쁜 거한 거를 왜 처벌을 반대하는 자,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우선 저는 결제한 사람은요, 호기심에 입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선 결제한 사람들. 뭐 가상화폐로 결제를 했던, 뭐 문화상품을 줬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여를 했던 사람이지 그냥 호기심에 입장했다는 사람으로 우선 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인 사이트 들어갑니까?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야 되냐? 이 사람이 성폭행을 했거나 아니면 아동 착취물을 원해서 갔냐?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말이 안 사람들까지 되는 처벌을 게, 일단은 받는다면. 그 방에, 그래요. 님 말처럼 호기심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뒷외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방에서 흐르는 기류라든지 그 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해자들, 그런 얘기들을 보고 나서 호기심에 그거 들어가서, 어마, 난 내가 들어가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냥 나오면 사진이나 되잖아요. 동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네.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나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님아. 쉴드 칠걸 치세요. 이 사람이 참여를 어느 기간 동안 했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있겠죠. 들어갔는데 방에 흐르는 기류가 딱 보니까 이게 아니다 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너무 5초 안에 많은데. 나왔다거나 10초 안에 나왔다거나 그런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핸드폰 내역만 봐도 이게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톡방에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올라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해자가 되는 거라고요. 나얼린도 남성이니까 우선 네. 야동을 볼거 아닙니까? 야동 그쵸? 보죠. 야동 보죠. 네, 안 보면 그 남성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예. 말해서. 그럼 X비디오 가갖고 어떤 어린아이가 자위하면서 웃으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럼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얼린? 저는 죄송한데 그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자위한 영상 본 적이 아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페도필리아 같은 새끼야. 더러운 그렇게 새끼.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들어가게 됐어요. 눈팅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딱 분위기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누구 딱 봐도 미성년자인데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고도 안 하고 그 방에서 눈팅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나는 그냥 본 죄밖에 일단 없다. 예, 본 죄, 알겠습니다. 본 것도 죄가 돼요. 이거는 방조죄. 처벌을 받아야죠. 호기심으로 저질렀다는 그 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삶이 무너지고 때론 목숨을 잃는 경우거든요. 그 호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N번방을 입장하려면요, 최대 200만 원의 돈을 가입비로 내야 하고 신분증을 인증해야 입장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죠. 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N번방 입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경로가 어찌됐든 자기가 뭐 돈을 내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봤을 경우도 처벌해야 된다? 이게 주제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아, 저, 지금 주제는 N번방 아니. 호기심 입장 처벌 yes or no 아닌가요? 예, 계속 맞아요. 더 주제를 세분화시키고 있어요, 저분이. 뭐 어떤 분은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이게 말이 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으로 누가 돈을 내고 신분증을 인증하고 입장을 하죠? 맛보기 영상처럼 그냥 영상만 야동처럼 올라와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네. 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트 이분이 누가 얘기한 게 하든지. 맛보기 방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맛보기 방에 들어간 것 자체도 그게 호기심이었건 뭐였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처벌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 제목 자체가 N번방이라고 정확하게 명제가 돼 있거든요. 네. N번방 호기심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네. 맛보기로 변질이 되고, 그게 그게 과학적인 건지 안 과학적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보냐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제가 N번방 호기심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중요한 게 여기서 호기심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N번방을 입장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 돈을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제출해야 네. 돼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관점을 볼게. 그 돈과 신분증을 내는 걸 과연 저희가 단순 호기심으로 근데 봐야 저 사람 될까요? 말하는 거는 틀린 게 뭐냐면 네, N번방도 뭐가 등급이 틀렸죠? 있는데 높은 등급의 방은 돈을 저렇게 내야 인증을 돼요?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 아 저는 난 정확한 이제 자료들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N번방이라는 것 자체가 입장을 하면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사 자료까지 있고 반박 자료까지 있는데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N번방 호기심 입장이라고 이미 N번방 그 맛보기가 아니에요. N번방이라고 이게 명제가 돼 있잖아요. 아유 누가 토론을 하다가 그 토론을 세분화시키고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이러니까 네. 토론의 중립성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아주 N번방 호기심 좋은 얘기. 입장이라고 방제가 저렇게 달아져 있잖아요. 그 아주 부분에 좋은 있어서 얘기입니다. N번방을 예. 입장하는데 신분증 내고 돈 내는 게 그게 단순 아니, 호기심으로 볼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든 입장을 하면 돈을 내고 신분증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그 아닌 걸 니는 이제 근거를 대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갖다 원어님아. 드릴게요. 갖다 드리면 그럼 갖다 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수요와 공급의 오류가 돼요. 그렇죠. 미성년자이지만 알바로 자기 침을 팔고 신던 스타킹을 팔고 속옷 팔고 똥 팔고 오줌 팔고 별걸 다 팔아요.
구입하는 새끼들도 문제고 파는 도 문제예요. 그러나 수요가 없으면은 공급도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게 그 카카오톡으로 뭐 저 여고생인데 잘 곳이 없어요 라고 방을 파보세요. 온갖 남자들이 들이대면서 어디야 어디니 지역 어디니 하면서 물어보고 잘 곳은 있니 오빠랑 뭐 어? 한번 할래?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성의식이 이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새끼들이 문제예요. 구매하는 새끼들이. 자, 잠깐만요. 찾는 새끼들이 문제다. 아니죠. 비트를 없애야 되지. 왜 이용한 남자들을 벌 줘요. 또 논점 흐린다. 그러니까 그 N번방에 호의심으로 입장했을 때 그 여자들의 성착취가 그 강제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그걸 강제로 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 즐기고 있는 걸 모를 수 있잖아. 왜 모르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돌대가리 새끼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그렇게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 그걸 있잖아요. 그걸 컨셉이라고 뭔가. 얘기하는 건 님이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걸 즐길 수도 있는 건데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그 호기심이라는 게 아니 그 씨발이라고 돈을 내는 걸 단순 호기심으로 보냐는 거예요. 1212님아 님은 호기심으로 돈 내세요? 호기심으로 돈 내고 팀 신분증까지 제출하나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영상을 지금... 보려고 돈을 내고 그렇게 자기의 신분증까지 제출하는 걸 단순 호기심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성인증하는 것도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처음에 박사가 그 계좌번호를 줘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입금하라 그래요. 그럼 네네. 입금을 하면서 왜 안 들여보내주냐? 그러면 이제 딱 사진까지 이제 자기 민증 이렇게 뒷자리 가려가지고 찍으라 그래요. 그 이제 인증샷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털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님은 지금 뭐 호기심에 그랬다 그러는데 어느 누가 자기 신분증을 들이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네로라는 무슨 가상화폐 그거 그렇게 어려운 그 가상화폐까지 접근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해가지고 들어가냐는요 귀엽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님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모르고 호기심에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왜 굳이 돈까지 주고 그런 위험 수당을 감수하고 들어가시죠? 님 말대로 어떤 걸지 모르잖아요. 저분이 들어갑니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메일로 뭐 이런 게 와요. URL로 링크가 와가지고 이거 이제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돼요. 예, 이 영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영상 이제 물음표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거 졸라 신기한 이거 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증까지 하고 자기 신분 정보까지 다 내주고 그러고 나서 결제까지 하고 딱 들어가요. 그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동동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예, 짧게. 동동님. 못 하겠네요. 씨발. 코코카카.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니까 여자들 꽃뱀년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술 취한 척 해가지고 모텔 데리고 와가지고 지가 막 개소리야. 아니 비유를 들더라도 꽃뱀이 왜 나와 이 새끼야. 꽃뱀이 왜 나오냐고. 농명만 보면 남자가 플라워 스네이크가 왜 나와 이 돌대가리 새끼야. 근데 저는 이거 소신발언 하고 싶은 게 그래도 이제 그 처벌은 이제 그 거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처벌은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은 다. 근데 솔직히 그 이게 어떤 내용의 알바인지 알면서 거기 이제 그 들어가게 돼가지고 옷 벗고 사진 사실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보내는 게 그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만 너무 피해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 물론 미성년자들이 진짜 그렇게 착취당한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고액의 알바에 대한 그 내용 수위가 내가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는 알바가 아니다라고 뭐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알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맞죠. 것들을 알고 돈 때문에 일을 이제 그거를 수용하게 된 여자들도 문제라고 봐요. 방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1212님이 이제 최종 빌런이었고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벼룩 시장님. 네. 아 논리 한번 펼쳐 보세요.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2016년도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호기심 입장을 가능했던 시대에서 우리가 호기심 입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N번방의 기간적인 부분을 더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지. 이것을 무작정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다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이 도의적인 문제는 맞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처벌을 하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N번방을 호기심 입장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그 호기심 입장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근래에 우리가 200만 원을 내고 주민등록증 인증을 해야 입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기심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그 고삐 풀린 그 광견병 걸린 새끼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최소한의 법이라고 하지만 그 수위가 네. 미성년자들이 70%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수위가 음부에다가 이렇게 벌레를 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오. 이런 정도의 수위인데 네. 리벤지 포르노를 우리가 야동 사이트에서 본다고 해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유포자를 처벌 강력 처벌을 해야 되지. 자 일단 텔레그램이라는 그 어플 자체가 특성이 이제 그 이게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끼리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걔네들이 더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번에 잡히게 된 계기도 조주빈 아는 애가 공익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썰을 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잡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2차 가해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냥 일반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해자라는 거죠. 그 방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갔잖아. 그럼 가해자지. 방장님 내려주세요. 동동님의 그 피제 스피너 좀 저 압수 좀 할게요. 네 저런 허팝 구독자 새끼 좀 내려주세요. 쓰레기 같은 새끼 자꾸 어떤 진중한 토론에서 예능에 참 아니 네네. 저기 벼룩시장님 아무리 그래도 허팝 구독자 같은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네. 허팝님이 얼마나 대단한 크리에이터인데 그걸 가지고 욕하시는 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분이네요 님은. 네네 예. 아, 죄송합니다. 근래 엠범방을 가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가해자가 맞죠. 저도 물론 그 엠범방에 있는 사람들과 박사 같은 사람들은 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았을 시절에 호기심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걸 깨닫고 나간 사람들까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냐? 무료로 N번방이라는 걸 기존 고객이 지금처럼 입장이 가능했을 때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굉장히 모르겠어요. 추상적이긴 하죠. 저는 마치 벼룩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 자체가 네. 이제 악플을 써가지고 이제 모욕죄로 이제 경찰서 끌려왔는데 아 그 제가 저희 고양이가 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보는데 근데 거거든요. 이게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방에 아니요 호기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디베비나 아, 마찬가지예요. 텔레그램 자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한국을 비롯해서 각 나라 정보기관들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그 카카오톡에서 정부가 뭐 카카오톡 이렇게 뭐 단속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야동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걸러지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텔레그램이 유명해지게 된 건데 이걸 악용한 거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호기심이 성립이 안 돼요. 텔레그램이 어떤 메신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드론 카카로치 같은 새끼들. 인간의 이면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이번에 그 알을 봤는데 조주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채팅창에서 이제 그 갓갓이랑 그 저 조주빈이랑 둘이서 박사랑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갓갓이 장애인 비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주빈이 야 장애인 비하하지 마라. 장애인들은 네, 그렇죠. 그렇게 니네들한테 욕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장애인들은 보호해줘야 돼 라고 그런 지금 자기가 성착취를 하고 노예녀를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전 그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굉장히 사악하고 괴물적인 이면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벼룩시장님처럼 이렇게 일배충이면서 정상인인 척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를 바꿔서 공약을 예. 걸어놓고서 지키지도 아! 않고 뻔뻔하게도록 꼬꼬까까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일배 자체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조주빈도 일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일배 자체가 굉장히 사회 악이에요. 예? 근데 일배가 인천사람들한테 재미를 주잖아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근데 일배가 어떤 재미를 주고 어떤 즐거움을 줬나요? 조주빈을 더 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간 베스트 유저라고 말한 것이지 어떤 아니죠 아니죠 그 지금 잘 모르시네. 엠번방 내에서 쓰는 말투가 일배 말투였어요. 너 뭐했노? 너 밥 먹었노?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뒤에다가 맞아요. 예. 노를 붙였기 때문에 걔네들 자체가 일배에서 쓰는 말투를 일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배충들이에요.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사형제도 있잖아요.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야 된다. 찬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리시네. 예, 맞아요. 방장님 그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형 네. 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아, 지금 저 좋은 주제 있습니다. 저 좋은 주제 있는데 미성년자 자유기부 구매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신새끼 아니야 아까부터. 아니 좋은 주제라니까. 아니 비틀즈님 정상이 없네. 아니 방에서 그 골방에서 자꾸 매일매일 같이 그 매일같이 물봉딸만 치시는 비틀즈님. 아니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이 물봉딸 중독자야. 일단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사형제도 안 한다잖아요. 사형제도를 안 한대 이
코코카카. 일간 베스트 폐지를 합시다. 진짜 저는 일간 베스트 폐지 찬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 무슨 뭐 모욕죄 처벌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DC 인사이드랑 일베만 걸러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베충이 나오게 된 것도 사실 DC 인사이드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DC가 그 숙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DC 내에서도 식물 갤러리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좀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런 그 식물 갤러리 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DC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특히나 인터넷 방송 갤러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새끼들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제가 뭐 BJ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갤러리를 없애야 돼요. 근데 저 죄송한데 저는 DC 주갤 출신이거든요. 어? 근데 저는 누구죠? 누구시죠? 아이 변태 새끼들아. 죄송한데 발가락 문턱에 찌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혼돈이님 괜히 여기서 족대진현이 그냥 치타액 같은 거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꺼져주세요. 예. 아 잠깐만요. 혼돈이님. 아 잠깐만요. 아 왜 패드립 치세요? 하지 마자. 죄송합니다. 혼돈이님 저 혼돈이 씨. 아 저 님들아. 아 저 님들아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아씨. 욕먹을만 하네. 아 여성은 뭐 족대네 이 방. 아니 혼돈이님이 조금 이렇게 그 단발마의 신음성을 내뱉었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대놓고 X년이니 뭔 년이냐 하면서 온갖 욕을 하세요 그렇게. 안되겠다. 아 잠깐만 혼돈이님 너무 제가 지금 실드 쳐드리고 있는데 너무 그런 일관된 모습으로 자꾸 실망 주실 건가요? 지금 발기되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네요.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네이버에 어떤 지식인이 이런 글이 있어요. 다음날 수학여행을 갔는데 공항 검색대에 그 딱풀 뚜껑 낀 게 걸리냐고. 이 아이가 딱풀로 하다가 뚜껑이 낀 거예요 3일 전에. 근데 좀 있으면 수학여행 간대요. 그 글 URL 좀 주세요. 와 집요하다 이. 아 뭐 하나 꽂혔나봐 병신이 딱풀에. 링크 드릴게요. 이거 진짜 팩트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저 새끼?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다이소에 가서. 아니 저 새끼 잠재적 범죄자 같아. 오죽하면 다이소에서 그 무릎 빠지기 그걸 사겠냐고요 여러분. 빅재준님 예? 그 그릇이 안 되는데 권력을 잡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장님. 무슨 소리예요. 어 근데 저거 찾은 것도 대단하네. 저 뭐 도대체 뭘 어떻게 검색을 한 거야. 저 새끼 맨날 새끼니까. 서버가 땡기니까 그렇지. 비틀즈님은 약간 이런 것들을 관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 아 무슨?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비틀즈님, 님 지금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그 철없이 이렇게 철부지들이 그 쓴 글, 여중생이 쓴 글 같은 것만 봐도 막 발기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너 성불구자지? 님 나중에 아들 낳으면 자기기구 사줄 거예요 그럼? 아 저는 사줍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애기 돌잡이 할 때 딜도를 하나 놓으세요.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적인 이면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벼룩 시장님처럼 이렇게 일배충이면서 정상인이 척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구석에서 뭐 매일 같은 그런 자위행위를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공약을 예. 걸어놓고서 짓지도 않고 뻔뻔할 것으로